탁월한 미각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 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베트남 거 같은데? 설탕, 지방, 소금을 유혹하는 혀가 따로 있다는데. 이건 좀 짜게 좀 해줘. 맛이 좀 있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미각의 본능을 노린 패스트푸드. 달콤한 유혹의 끝은 어디인가? 어느 날 찾아온 미각 이상.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 맛의 유혹, 미각의 비밀을 밝힌다. 자연계의 모든 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인간 역시 먹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처럼 단지 위만 가득 채우는 식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달콤하고 좀 더 맛있는 음식으로 위보다는 혀에서 느끼는 미각을 더 충족시키고 싶어 하죠. 한 극단적인 예로 로마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연회를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연회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에 나오는 요리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음식의 맛을 다 보기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로마인들은 옆에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음식을 씹어서 맛만 본 후에 다시 뱉어내거나 실컷 먹고 깃털로 입을 간지러 펴서 토한 후에 다시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 르벨은 지독한 위주머니가 바로 로마 제국의 최후를 앞당겼다고 한탄하기도 했죠. 오늘날의 우리도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만큼 입속의 즐거움을 삶의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미각은 건강한 것일까요? 생로병사의 비밀 기획특집 3부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식가의 도시 파리. 이곳에 어둠 속에 서라는 이름의 이색적인 식당이 있다. 처음엔 걱정돼서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암흑뿐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남의 시선 따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 하지만 시각이 차단된 이곳에선 다른 감각들을 총동원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무심히 사용했던 미각에 최대한 집중해야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순수한 미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눈으로 식사를 하죠. 뭔가 예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 입으로 먹어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식당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음식들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맛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음식이 가진 진짜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미각은 음식물과 침이 섞이면서 생긴 화학물질이 혀 속의 미뢰로 전달되며 느껴지는 감각이다. 버섯 모양의 유두 속에 있는 미뢰가 네 가지 기본 맛을 각기 다른 채널로 받아들이면서 맛을 구별하게 한다. 그런데 코네티컷 대학의 더피 교수 연구진은 미뢰가 들어있는 버섯 유두 수를 측정해보면 맛에 민감한 사람과 둔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혀를 몇 초 동안만 밖으로 내고 계세요? 나이가 비슷한 피터와 에밀리, 두 사람의 버섯 유두 수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식용 색소로 염색한 혀를 60배로 확대한 후
직경 36cm의 원 안에 들어있는 버섯 유두수를 세어봤다. 실제로는 혀의 직경 6mm 원 안에 들어있는 버섯 유두수다. 그 결과 에밀리의 버섯 유두수는 30개, 피터는 14개가 발견됐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도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유두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이 유두수의 차이를 보면 미각이 두 사람에게 평생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죠. 버섯 유두수에 따라 실제로 맛을 느끼는 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날까? 같은 농도의 쓴 용액을 두 사람의 혀 끝에 발라봤다. 아마 60 정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요. 에밀리가 피터보다 쓴맛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엔 같은 용액을 입에 머금고 맛보게 했다. 75 정도요. 45 정도요. 역시 에밀리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버섯 유두수가 많은 사람은 미각 자극 물질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에밀리는 염화 나트륨 맛을 더 짜게 느끼고 자당의 맛을 더 달게 느끼며 구연산의 맛을 더 시게 느끼죠. 키닌이나 유전적 미각의 지표인 프로프의 쓴맛도 더 쓰게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보다 버섯 유두수가 적은 사람을 넌테이스터라 부르고 많은 사람을 맛에 민감한 슈퍼테이스터라 부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버섯 유두수가 많아서 미각에 민감한 슈퍼테이스터든 버섯 유두수가 적은 넌테이스터든 모두가 정상이란 겁니다. 다만 넌테이스터는 좀 더 단조로운 맛의 세계에 살고 슈퍼테이스터는 색깔로 치자면 매우 컬러풀하고 좀 더 생생한 맛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다른 미각이 필요한 직업의 종사자들은 선천적으로 버섯 유두수가 많은 걸까? 여성 소믈리에 엄경자 씨. 루아르 지역의 무스카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빈티지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 200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의 그린의 라임이 있는 걸로 봐서 영빈티지인 것 같고요. 가격은 한 2만 원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피 감별사 김신혜 씨. 또 맛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미각이요? 그냥 탁월하시죠. 근데 성격 자체가 되게 섬세하시고 그래서 더 맛 평가에서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저희들끼리 문장금이라고 불러요. 매일 초코파이 10개 이상을 맛본다는 문영복 씨. 좀 가루가 많이 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바닐라 플레이버가 강하고 좀 밀가루가 좀 나네. 이거 베트남 거 같은데? 맛 감별사들이 한 가지 분야의 맛에 푹 빠져 산다면 요리사는 여러 가지 맛의 조화 속에서 산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요리사 이민 씨. 그리고 음식평론가 양은식 씨까지. 미각이 남다르다는 이들의 미각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방송